떳떳하게 분양과를 공개하고 적정 이윤만 추구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그것을 반대합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원가연동회에서 야 업자놈들 벌랑 빨가벗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기 좀 잘못된 문자를 쓴 것 같습니다만 원가를 공개해서 다 까보니까 뭐 어떤 카타르시즘은 있을 수 있어요. 야 상당 부분 야 이 사람들이 폭리를 했구나. 남긴 점도 있었다. 집을 안 짓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집을 안 지어요. 모든 원가를 공개하고 뭔가 다 까발겨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희가 수익이 작은 이런 부분도 물론 일부는 걱정하지만 진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민간이 만약에 집을 지을 의욕이 없으면 집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자위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 말씀이 됩니까? 자 우리 김원식 부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재단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원식 예. 부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장관님께서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원가 공개제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원가 공개제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적정 이윤은 포함이 됩니다. 이윤이 있으면 사업은 얻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 못하겠다 하는 것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폭리 수준이 아니면 나는 사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기업의 규제가 되고 간섭이 될 것입니다. 좀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기가 빨라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아, 알았어. 자, 덧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 비평가 엘빈 토플러는 저도 두 번 경고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오시고요. 나를 그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보니까 빨리 끝내고 가라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주세요, 그래. 아, 그래요? 예. 제가 보통 제 강연하면은 보통 요새 3시간 주더라고요. 소수 의견이야, 소수 의견.